오늘의 주요 소식 짧고 알차게 전달해드립니다.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가 이란의 추모식을 테러한 건 자신들이라고 밝혔습니다. 두 명의 IS 대원이 폭발물이 든 조끼를 입고 테러에 나섰다고 했는데 이번 테러로 103명이나 숨졌습니다. 미국도 IS가 배후를 자처한 걸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국민의힘이 5.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자료를 돌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. 허 의장이 시의원 40명에게 돌린 한 신문에는 5.18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,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. 5.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에도 어긋난 주장입니다. 정부가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에 살 수 있는 기숙사를 짓습니다. 수도권의 대학생 3,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네 곳 정도 만들어지는데요. 특정 대학교 안에 짓더라도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모두 입주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.